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프닝을 할 때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는데 뭐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역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시장을 좀 이끌면서 다른 종목은 소외되는 좀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소외받는 개인 투자자 분들 좀 많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주 초반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주 초에는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던 2차전지 섹터들 에코프로그램을 좀 추측 좀 주가 섹터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목요일날 강했던 건 이제 자동차 부품 주들인데 아무래도 그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임팩이라든지 코리아 FT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곡차곡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2분기에도 현대차, 기아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가는 종목은 있죠. 또 그런 종목이 가지고 있는 중요 키워드는 또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많은 실적 관련된 얘기들 정종택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 같으니까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주간 증시 점검인데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게 6월 FOMC 의사록이었는데 예상대로 조금 매파적이었던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좀 얘기 드렸던 건 한 차례 이제 금리 인상은 7월 달에는 거의 확실시 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9월 달 연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탄이 쉬었다 11월 달에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시점부터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목요일 날.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좀 증시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종목 들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들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리스크가 약간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정된 리스크였기 때문에 일단 지나갔고 결국은 이제 종목에 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중국이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엘련이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관계 회복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목요일 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원론적인 좀 얘기만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들이 강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미 워낙 좀 시세가 많이 났던 섹터다 보니까 어떤 차익실현 매물도 같이 좀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2분기 실적은 바닥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3, 4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 실적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2023년에도 연간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지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매번 얘기 드리는 이제 폴더블이나 OLED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후공정 패키지 쪽 기업들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 뭐 넷패스라든지 LB세미콤이라든지 뭐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은 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분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또 미국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굉장히 또 밀접하면서도 무역적으로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어쨌든 국내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성과는 다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들 좀 우호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지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 요즘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에만 그친 기업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 주당 가치가 분명히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분명히 호재가 되는데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전에 이제 필옵틱스 좀 있었고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기업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드릴 이 유니캐스트랑 드린탭이라는 기업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를 좀 개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는 솔루션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 장비들을 사와서 이제 거래를 해준 유통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AI 매틱스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토매틱스. 근데 그 기업이 이제 FMS라고 해서 이제 차량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이제 렌탈 회사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영역 자체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한테 아무래도 나무가라는 기업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시너지를 집중시키고 유니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본업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그 부분을 이제 나눠주고요. 드림캐스트가 이제 나무가를 지배하는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무가를 제외하고는 유니캐스트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좀 바닥에다가 좀 강하게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드렸던 힌트 중에 하나가 주가 상승을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발표들이 좀 시장에서도 많이 화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은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사주 소각을 한 번 한 기업은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이 좋다면 더더욱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 중에 또 알짜 기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되시지 않을까 판단이 되네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것도 또 중요한 투자 힌트가 될 것 같은 게 일단 지금 조선주 흐름이 좋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해운주는 안 좋아요.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죠. 그래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해운주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해운주의 매수 타이밍이 온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배와 관련된 배를 제작하는 조선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 회사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 회사들은 두 개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운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HMM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해운주 기업들은 이제 운임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운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제 물동량들이 많이 오고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들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또 침체된다라는 우려감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운임 지수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가 이제 운임을 좀 인상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금 워낙 또 안 갔던 섹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또 한 번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기업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게 좀 잘 갔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펜오션이라든지 KSS 해운은 지난주에 다루기도 했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 있고요. 어떻게 운임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찍고 조금씩은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타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장기평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실적 좋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 위주로 찾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투자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주의 반등에 한 표를 이제 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투자분들께서도 이제 포트가 좀 비어있으면 신규 포트 편입 종목으로 해운주 한번 생각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업황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고 또 장중에 함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참여하시면 돼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전문가님께서
채널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 충분히 도움되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놓으시면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드려요. 그래서 노란톡방은 장중에 또 전문가님께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장회사가 한 2,300여 개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주는 이제 조건 검색기가 있습니다. 오셔서 다 100% 드리니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아니고요. 신청해주시면 100% 드립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더더욱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런앤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그만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니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종목씩 볼게요. 필옵틱스, 네, 이 종목도 또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신 종목인데 일단 이번 주에 성과가 좀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강력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회사 이제 필에너지 2차전지 쪽 관련된 장비 회사가 상장된다라는 이제 IPO 효과에 좀 힘입어서 이제 필옵틱스가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목요일날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필옵틱스는 아마 주간 특징적으로 최소한 5번 이상 정도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나 자주 이제 단골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얘기 드렸던 게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최초 얘기 당시보다 주가는 1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주가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회복,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해당되는 표본이 되는 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필옵틱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필에너지 주식을 준다든지 다양한 또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회사 측에서도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에너지도 혹시 상장하실 때 공모 청약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좋은 2차전지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2차전지 섹터 다르게 흐름이 나왔던 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코인테크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잘 갔거든요. 다른 기업들 쉬어갈 때. 네네. 그래서 결국 주가가 많이 시세가 낮던 기업들보다는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낮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그 실적을 다 반영하고 있으면 매매해서 먹을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종목을 사는 것이 가장 또 핵심적인 또 속편한 투자 방법이니까요. 네, 이 부분들 주가적인 위치 파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강의도 해주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또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 이따가 강의 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제 바텍인데 이것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신 종목이고 또 싸기 때문에 또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쪽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임플란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장비, 엑스레이 장비를 만드는 좀 회사다 보니까 좀 주가가 같이 커플링돼서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지난 저점 자리 부근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20% 가까이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사들도 좀 지금부터는 더 다시 한번 좀 챙겨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CT 관련된 장비 회사 만든 회사는 뷰웍스 정도 좀 챙겨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바텍이 갔으니까 바텍이 가지고 있는
레이언스까지도 같이 한번 챙겨보신다고 했을 때는 아직도 시세가 안 나는 기업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 좀 넣어보시면서 주가 흐름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이 좋으니까 주변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텍이라든지 뭐 뷰역스 네, 이런 종목들 소개해 주셨으니까 또 다음 주에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KN솔인데 클린룸 관련주 일제히 또 급등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사명이 바뀐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전 사명이 이제 원방테크라는 회사였고요. 이번에 이제 KN솔이라는 기업 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좀 올라오더니 그와 관련된 이제 클린룸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조금씩 회복할 거라다.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회복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변 또 부산물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 ENG가 이제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 이제 KN솔 그리고 뭐 세보 MEC 그리고 한양 ENG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클린룸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굉장히 좀 세밀화 고단화되는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가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을 청결하게 유진되는 심플하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올랐다는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결국엔 주가가 물론 업황 따라서 같이 못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엔 실적에 따라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주도 또 못지않게 강한 종목들은 강합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또 2차전지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이런 쪽에서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강한 섹터들 안에서 일단 종목을 찾으시면 조금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덕산 에니메탈인데 또 솔더볼 관련된 기업이죠. 역시 이제 반도체와 또 연관성을 또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좀 트래킹을 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FCBJ라는 이런 사업군이 좀 전체적으로 성장한다는 쪽에서 거기 관련된 저는 소재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본 이제 BJ는 솔더볼이고요. 이제 FCBJ는 마이크로 솔더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글로벌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근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안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1분기 실적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니까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실적 패턴에 있어서만큼은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고 이번 2분기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지금 이제 장기평선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2분기 실적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도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해상DS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코리아서키트 뭐 등등등이 있을 텐데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드는 업체들한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업황 개선 기대감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 4차 산업 관련해서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PCB 업체라든지 뭐 FPCB라든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 것 같으니까 또 포트를 구성하실 때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또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으로 구성하셔야 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MSC인데 이 종목이 이제 아스파탐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이번 주에 아스파탐이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죠? 맞습니다. 발암물질 유발로 좀 분류된다.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분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이제 제로 슈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 회사들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설탕, 사칼린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MSC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그럼 제가 노란톡에는 딱 두 개 기업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품 첨가제 관련된 기업들을 혹시 제로테마 이슈로 사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기왕 지사 실적 좋은 친구로 하라고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SC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양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두 개 기업 모두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사서 잘 팔 수 있는 어떤 트레이더의 어떤 기질이 다분하신 분들이랑 상관없겠지만 기왕지사 뭐 그런 제로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는 실적 받쳐주는 기업도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MSC 같은 경우 이제 삼양식품이나 농심 이런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식품 첨가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 나올 때마다 좀 챙겨 보시는 것도 뭐 제로테마에서 올라가든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든 충분히 좀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에도 아스파탐 이슈 계속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일정 체크는 해드리지만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일정 체크 중에 실적 발표가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데 6월 CPI, PPI 한국 시간으로 10일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해소는 안 된 상황이어서 또 지표의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도 시장 기대치만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이제 5월달 CPI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높아진 상태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때 일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지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이제 인플레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오히려 조금 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게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부분들로 연결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서두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운임지수 부분들, 해운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 경기와는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중국 지표들 좀 보시면서 리오프닝 주들도 흐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중국 소비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된다면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지표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인데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언제나 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나몬은 이제 매월 발표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소폭 좀 둔화되는 걸로 좀 시장 전망치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서 사실 뭐 7월달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좀 확실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률 자체가 이번 주 데이터로 봤을 때는 95%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인플레가 아직도 잘 안 잡히고 있다는 부분들, 또 고용이 계속적으로 타이트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일 테니까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별 기업도 좀 주가 흐름들을 좀 챙겨봤는데 시장 대비해서 분명 좀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밑골을 달면서 좀 강하게 버텨주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적 좋았던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수가 약할 때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이 지수가 반등할 때 더 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한국입니다. 7월 금통이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서 일단은 동결이 컨센서스인가요? 맞습니다. 동결이 컨센서스고요. 이번 달 우리나라 이제 CPI 나온치를 보게 되면 2%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관리적인 측면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적으로 격차가 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뭐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인플레 진정세가 나와야 많이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금리는 동결하는 부분들 뭐 시장이 큰 여파는 없지만 그래도 좀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금리를 동결한다 올린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동결이나 인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언급들을 하냐,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 뭐 여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동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는 통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비둘기적인지 외파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인데 에코 프로그램의 실적이 나온다. 와,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도 같고 시장의 관심도 높은데 일단 뭐 실적은 좋긴 좋겠죠? 네,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 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이제 일제히 실적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을 좀 같이 좀 통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살짝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연간은 실적 성장은 하겠지만 기대치보다 좀 내려간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판가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이 살짝은 좀 슬로우할 거라는 좀 시장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단기적인 뭐 2분기 실적은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간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그게 이슈가 돼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양극재 기업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씩 좀 모아가는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또 챙겨봤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이죠. 이번 주는 또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보조 지표로 제가 판단하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기준선 부분에 있다라는 건 언제든지 주가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손절 가격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선 밑에 있는 실적 좋은 친구를 차근차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또 빠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찾아내신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목균형표 기준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조건에 해당됐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물론 이제 100%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연구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거기에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와 툴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기준선만 잘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투자 매수 지점과 손절 지점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죠. 기술적인 대한 부분들 분석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적까지 좋은 기업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실적 좋은 기업들 주가 너무 잘 안 가요. 전문가님 말씀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한 리드타임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툴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 드리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꼭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첫 번째 돌파를 할 때 그 캔들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줘야 됩니다. 이 기준선을 캔들이 위로 돌파할 때, 그렇죠? 하향 돌파가 아니라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한다,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을요? 네, 실적 좋은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일 또는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실제적인 사례 기업들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보시게 되면
이제 회색선,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선을 보게 되면 일목기표 기준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딱 중순이었어요. 그렇죠? 4월 중순에 딱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를 보시게 되면 주가는 11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3만 4천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때 일목균형 기준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했죠. 밑에 보시면 거래량,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늘어났고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바로 기준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했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밑에 거래량 보면 그동안에 없었던 최근 한 달 반 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실렸고요. 같이 그렇죠? 일목균형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거래량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단기 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적을 볼게요. 피론티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 그리고 2020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관심을 보셔야 되냐면 2021년, 2022년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2021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52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만 52억을 기록했다라는 건 올해 적어도 150억 정도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을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화답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분기 보고서 나와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은 주가가 여기 부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22년 연간 영업이익을 통해서 딱 4월 중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 같이 실리는 거 확인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자신 있게 들어갈 자리였죠. 기준선을 단 한 번도 하향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선 위로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로티베큐이라는 기업이고요. 요 기업 보시게 되면 딱 요 자리였죠. 그렇죠? 바로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보시면 일목균형 기준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자리였냐면 그렇죠? 실적 나왔을 때입니다. 실적 나오고 시세 한번 났다가 여기 기준선에서 지지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목균형 기준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이 자리는 매수 자리예요. 여기 시세 났다가 눌러줄 때 이 자리도 매수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22년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한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나왔죠. 근데 2020년에 실적이 어땠나요? 4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 22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107억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실적 성장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 살아난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많이 하겠죠. 그럼 거기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실적 좋을 거라는 겁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 만드는 추세는 실적이 만들어진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저희가 관심 있게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였겠죠. 기준선 위로 돌파할 때 거래량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또 실렸죠. 실적 발표하면서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처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좀 해볼게요. 캔들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량까지 실리면 이거는 금상첨화 퍼펙트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한 가지 실적까지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예시로 드렸던 세 가지 기업들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실적도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시세가 낮지만 언제든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런앤런 시간에 하방 경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근데 하방 경직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보자면 저는 그건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샀다 팔았다 뭐 잘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큰 돈 벌 수가 없다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런 좋은 자리에 산다고 하면 큰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지수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같이 보시면서 일목기준표 기준선 상향 돌파할 때 꼭 열심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맥커스라는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커스라는 기업은 이제 반도체 유통 솔루션, 오늘 얘기 드렸던 서두에 얘기 드렸던 기업 유니캐스트였잖아요. 비슷한 기업입니다. 맥커스도. 맥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도 돌파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렇죠? 또 여기 이탈을 합니다. 이런 데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짝 크게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거래량은 최근 한 달 대비해서 많이 늘었을 겁니다. 최소한 300% 정도 이상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주가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주가가 이제 15,000원 정도였거든요. 주가는 18,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도 또 하나 힌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기준선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기준선 이탈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자리, 그렇죠? 또는 손절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이 처음 자리, 이런 자리들을 잘 캐치를 해서 실적 좋은 기업들 진입한다고 한다면 투자의 기회도 분명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기업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주가에 좀 바닥이 있을 때 일목기준표 기준선 밑에 있을 때 차곡차곡 잘 사두시면 그런 기업들이 또 큰 수익을 준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커스라는 기업도 실적 보게 되시면 작년에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315억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근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16억 정도 거뒀어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400억 정도잖아요. 그럼 바로 이 정도가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잘 챙겨보세요. 거기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런앤런 시간에 실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꼭 챙겨보시면서 시세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거. 결국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일목기준표 기준선 상향 돌파할 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를 위로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했다 내려왔죠.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은 하방정신 튼튼하기 때문에 많이 이탈 안 하고 또 빠르게 반등 나옵니다. 그죠? 이런 기관에서 또 트레이딩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왜냐하면 기준선을 부근에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든지, 그죠? 아니면 또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PNH테크는 이제 OLED 관련된 기업인데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요. 보게 된다면 21년, 22년 그렇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22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 성장이 얼만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얼만큼 성장한 거예요? 최소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성장한 겁니다. 근데 올해는요? 최소한 40%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OLED 산업군은 안 좋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은 돌파한 시점부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좀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기준선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을 사고 싶으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아, 시세 안내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기준선 지지받을 때 이런 자리들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기회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분명하게 기회가 많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메디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요 자리 되게 중요한 좀 힌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고요. 그렇죠? 이때 일전에 강의 드렸잖아요. 엉망치형 캔들, 그렇죠? 윗꼬리가 크게 달린 이 엉망치형 캔들의 실적 수들은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이 엉망치형 캔들 중심값을 지키면서 주가는 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250원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한번 시세 분출했다가 지지받으면서 그 자리가 어딘가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이 거래일 동안 이 메디아나라는 기업을 째려보고 있었으면 이러한 4거래일 동안 엄청난 시세가 나쁜 기회를 또 거둘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즌성이 있다, 계절성이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보시면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년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1분기 실적이 살짝 미진하긴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한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TI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STI 보게 되면 요런 자리 기회가 됐지만 한번 슈팅 나오고 조정받았죠. 근데 요런 자리를 보게 되면 이전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준선 다시 한번 돌파하는데 기준선 위에서 대략적으로 한 10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6,700원인데 주가는 지금 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역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적인 부분들, 그렇죠? 고역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STI라든지, 그렇죠? 오로스테크 이런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또 관심 있게 보셨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 기준선 위에서 이 횡보하는 구간도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 받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패턴 강의를 드렸는데 왼쪽 어깨, 그렇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역해된 숄더를 엄청난 기간 동안 완성을 시키면서 그대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또 수직선을 그어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는 상승형 삼각수런 패턴 만들면서 완성시키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STI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도 강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워낙 좀 크게 안 무너지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적자를 기록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바닥 찍고 이 회사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런 구간들은 충분히 이 STI라는 기업은 그 반도체 영역 쪽에서는 넘버원 기업이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인데요. 요런 자리들 한번 좀 관심있게 보셔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런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일목기준표를 기준표의 기준선을, 그렇죠? 돌파하는 자리죠. 돌파하고 나서 여러 번 좀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저점도 계속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코스닥이 밀리긴 했지만 이 회사는 1-2%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다양한 좀 물질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와 관련된 시약 관련된 회사고요.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5년 동안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한 9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근데 이번 1분기 숫자를 보셔야 돼요.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한 4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40억 정도 한다는 건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못해도 한 150억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0% 정도 성장할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이런 자리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만 원 부근을 보면서 테스팅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1분기에 잘 끊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사실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 쪽 얘기 드릴 때 폴더블이랑 OLED 쪽 많이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쪽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PNH테크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고, 폴더블은 이제 인터플렉스 디지타이저 관련된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독보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그렇죠? 갤럭시 뭐 플립 시리즈를 잘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디지타이저를 또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박스권 움직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선 돌파할 때는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한 13,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요 자리가 한 1,500원 정도가 됩니다. 주가는 한 2주 동안에 20% 정도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가 아무래도 시장 따라서 변동성이 큰데 결국에는 시장을 좀 무시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3년 동안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2018년 대비해서는 적자 축소를 했죠. 그리고 21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2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를 크게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분기 때는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요. 왜냐면 3분기 때 이제 폴더블폰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챙겨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목기준표 기준선을 토대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목기준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이고요. 그 가격선 안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찾아내신다고 하면 분명하게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기업들 언제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공부하고 싶으시면 채널에 좀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 채널에는 뭐 시장 브리핑 자료라든지 이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는 검색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한번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죠.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좋고 전문가님의 모든 런앤런 강의는 또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따가 방송 말미에 채널 추가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두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주 한줄평을 들어볼 시간인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한줄평을 계속 그 실적을 또 포함시켜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줄평 들어볼까요? 네,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은 이제 빠질 거다.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저점을 높이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반드시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실적에 대한 반기치를 발표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 해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반환점은 좀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기왕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적 나쁜 기업보다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뭐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다든지 실적 성장폭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잘 찾아내신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결국 3분기 어닝 시즌 전까지 또 랠리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옥 같은 기업들을 잘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옥 같은 기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항상 이제 런앤런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단순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선되는 구간에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이 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하고, 또 2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그게 이제 본업인지 일시적 이익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돈 많이 번 기업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이익을 좀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순이익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적의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의 성장의 폭이 얼만큼 되는지가 결국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꼭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성장률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켜서 실적을 이해하시는 게 더더욱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1,000억을 버는 것과 중소기업이 1,000억을 버는 거는 또 개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순이익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이제 대부분 본업에서 나오는 거니까 본업을 잘하는 기업이 튼튼한 기업이고, 본업이 튼튼한데 추가적인 사업이 성장성이 좋다면 그것은 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이 많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하면서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2차 전지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실적 나오는 기업들 찾아본다고 하면 뭐 그런 것에서 또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기적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포커스 많이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도 실적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 또 방송 마치는 게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추가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죠.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요거 채널 추가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마시고 남들 수익 보는데 손가락 빨지 마시고 모두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